국정 운영과 지역 현안을 놓고 정부 견해를 듣는 자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인데요. 어렵게 전북 출신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고 있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얻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지정을 보류한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제3금융중심지 보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난 7월에는 집권 여당인 안호영 의원까지 나서 약속 이행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은행 이제 들어온 거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전북도에서 노력하는 것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전주 탄소산업단지 지원, 군산조선소 조기 가동과 지역 불균형 문제 등 계속되는 단골 질문에 뾰족한 답이 없는 지루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할 때 꼭 지역적 어떤 규모의 균형을 보진 않았고요. 그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예. 정치 현안에 매달려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대정부 질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적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질문과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도민들의 실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